새 파일 만들도록 할게요. 구글 컬앱 주피터 노트북을 새로 하나 만드시고요. 파일 제목은 머신러닝 10번 디시전 트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앱하고 연결을 해주시고요. 연결 먼저 하시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임포트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numpy, pandas, matplotlib은 기본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import numpy, np, import pandas, pd, import matplotlib, pyplot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일단 훈련과 테스트로 나누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cyclerun, model, selection. 여기에 import를 보면 뭐가 있냐면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decision tree는 스케일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훈련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파이프라인이나 스케일러나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cyclerun에 보시면 모듈 이름이 tree라고 하는 모듈이 있을 거예요. tree. 여기에서 필요한 거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decision tree, decision classifier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분류 문제고요. 그다음에 regressor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회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decision tree도 분류와 회귀 둘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일단 분류를 할 거기 때문에 classifier 이용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함수가 있는데 plot tre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클래스 이름, 그다음에 이거는 그 나무를 그려주는 그런 함수가 plot tre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이용할 거고요. accuracy는 직접 계산이 되고요. score라고 하는 함수로도 계산이 되니까 컴퓨터 매트릭스만 보도록 하죠. from scikit-learn.metric import 컴퓨터 매트릭스 그려보도록 하고 찾아보고요. 컴퓨터 매트릭스 그다음에 분류 문제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차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게 될 건데 그거는 그때 나중에 임포트를 다시 좀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요 정도만 먼저 임포트를 하고요. 자, 제일 처음에 데이터셋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셋 먼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wine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올 겁니다. 데이터셋. 이 wine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교재 저자가 제공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원래는 태그를 내서 그 경진대회 문제로 나왔던 그런 데이터셋인데 저자가 그걸 조금 줄였어요. 예. 네, 조금 그 뭐 컬럼들 수를 좀 줄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그 정제를 한 그런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 와인 데이터가 있는 위치는 bit.li로 만들어 뒀더라고요. 여기에 뭐라고 되니 와인 CSV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그 파일이 저장된 경로입니다. CSV가 파일 저장 경로. wine 데이터를 읽으실 CSV 파일이 저기 있을 거니까 pandas.read CSV를 하시면 돼요. read CSV, wine CSV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일부만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wine.head 하시면 되겠죠. head. 자,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냐면 그 와인의 알코올 도수, 그다음에 그 와인의 강도, 그다음에 pH는 이게 아마 산도, 염기성 산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산도를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케그레는 이것 말고도 데이터들이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요 정도로만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와인의 알코올 도수와 와인의 그 당도 얼마나 달콤한지, 그다음에 와인의 선도를 알면 클래스를 구별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이 클래스는 그 교재 설명을 보시면 0이 레드 와인, 그다음에 1이 그 화이트 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구별하는 문제예요.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구별하는 문제고요. 실제로 데이터들을 한번 보죠. 한번 보면 describe를 먼저 볼게요. wine. describe. 전체 데이터는 몇 개가 있냐면 6,497개가 있어요. 그리고 null은 하나도 없죠. NA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모든 컬럼이 6,497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고요. 알코올 도수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은 8%, 그 다음에 최고는 11.3%,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14.9%, 거의 한 15%죠. 중간값은 10.3%라고 되어 있고요. 평균은 10.4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인이 보통 한10% 정도의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알코올 도수 낮은 거는 8%, 알코올 도수 높은 거는 한 15%. 요즘 소주가 몇 퍼센트인가요? 몰라요? 소주 안 좋아하시나? 네. 그 다음에 그 당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5.4. 그 다음에 미니멈은 0.6. 그러니까 거의 그 달지 않은 그런 와인이란 얘기고요. 65.8까지도 있는 거죠. 네, 이거 엄청 얼마나 달길래? 그죠? 아마도 그런 거 있겠다. 아이스 와인? 화이트 와인 중에서 이렇게 되게 차갑게 먹는 그런 거 있죠. 그런 녀석들이 굉장히 단 그런 게 있죠. 그다음에 산도. 산도는 3.2가 평균이고 최소값이 2.7, 최대값은 4.0. 3.2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에 클래스 볼게요. 클래스 보시면 최소값 0이죠. 최대값 1이죠. 이거 0하고 1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처럼 보이지만 숫자가 아니라 이게 말 그대로 클래스, 레이블인 거예요. 레이블. 0과 1을 가지고 있는 레이블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디스크라이브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봤고, 인포도 한번 보죠. 인포도. wine.info. 인포는 일단 클래스가 데이터 프레임이다. 그다음에 샘플의 개수가 6,497개다. 그다음에 컬럼은 4개가 있다. 컬럼의 이름이 알콜, 슈거, pH, 클래스. 그리고 널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되어 있고, 전부 다 실수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전부 다 실수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클래스는 실수는 아닐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wine. 컬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클래스라고 하는 컬럼 선택하셔가지고, value. 파운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예상이 맞았죠. 0하고 1밖에 없고, 그러니까 카테고리 변수라는 얘기예요. 0하고 1밖에 없고, 0은 1599개, 그리고 1은 4898개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교재의 설명을 보면 0은 레드 와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은 화이트 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와인이 대략 한 1600개 정도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이트 와인은 대략 한 49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 가지고 한 6500개 정도 뭐 그렇게 있는 거죠. 네, 요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요런 모습들 보실 수 있으시고요. 만약에 특별하게 뭐 시각화를 할 만한 거는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막대 그래프를 가지고서 빈도수 정도를 그려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알코올이나 슈거나 pH 같은 경우는 각각 히스토그램이나 또는 박스 플롯 정도를 가지고서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고. 시각화 하시는 건 한번 여러분들 연습해 보세요. 세븐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 더 인풀트를 하셔가지고, 알코올 그 히스토그램 그려보시고, 슈거 히스토그램 그려보시고, pH 히스토그램 그려보시면, 이렇게 숫자들로만 보이는 것들이 그 시각적으로 보이겠죠.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막대 그래프. 카운트 플롯 그려보시면 될 거예요. 카운트 플롯 그려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다? 우리의 목적은 그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구별하는 거다.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구별할 때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서 알코올과 슈거와 pH를 가지고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구별하는 분류 문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 KNN, 로지스틱 리그레션, SGD, 클래시파이어 전부 다 이용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디시전 트리만 저희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기에서 그 컬럼을 선택을 하실 때 컬럼 선택하는 방법이 이렇게 와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 연산자 대괄호를 사용한 다음에 문자열로 컬럼 이름 넘기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서 점 찍고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죠. 그죠?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죠. 여기서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파이썬에서 예약이 되어 있는 키워드죠. 클래스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변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죠. 변수 이름을 사용, 여기에는 어떤 이름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변수 이름으로 적당한 이름들만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쓸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렇게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쓰셔야 돼요. 다른 것들은 문제되지 않아요. 알코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함수 같은 것들은 없을 거고, 변수 이름으로 적당하고요. 슈거도 마찬가지고, pH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변수들은 그 얼마든지 점을 이용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로 이용하셔도 되고 둘 다 가능해요. 근데 클래스만은 그게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조금 준비를 했고요. 준비를 했고 이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눌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훈련셋과 테스트를 나누기 위해서 우선 데이터 프레임을요. 우선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그게 아니죠. 우선 특성들의 행렬 배열을 먼저 하나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될, 여기가 타겟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2차원 배열로 만들어줘야 될 부분은 알코올부터 pH까지. 이게 2차원 배열로 만들어줄 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여기 1차원 배열로 타겟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클래스죠. 클래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만들 겁니다. 그러면 슬라이싱 하면 되죠. 알코올부터 슈가까지, pH까지는 슬라이싱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잘라가지고 슬라이싱 하시면 되는 거고, Y는 클래스라고 하는 컬럼 하나만 딱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는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 Y인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IRC를 쓰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행은 전부 다 선택하고 컬럼은 0, 1, 2, 3까지만 가면 되겠네요. 그죠? 3개 선택할 거니까. 앞에서 3개를 선택할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면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이건 데이터 프레임이고, 여기에서 values를 꺼내게 되면 이거는 numpy 배열이에요. 그죠? 이건 numpy 배열이죠. 이거를 복사를 하시면 돼요. 점 copy 이렇게 복사하시면 되고, 자 y는 컬럼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클래스 선택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values.copy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아마 y를 출력을 해보시면 0.01 이게 실수들로 들어가 있죠. 실수들로 들어가 있는데 이걸 정수로 바꾸셔도 돼요. 정수로 바꾸실 때는 갑자기 제가 함수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넘파이에서 as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네, as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죠. as 타입. 넘파이, nd array. nd array에 as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타입 이름을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int로 바꿀 수도 as type 하고서 int로 변경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y를 출력해 보면 아까랑 조금 다르죠. 0.0이 아니라 점이 없죠. 0, 1, 0. 0하고 1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정수로 만든 거예요. 이건.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0.0 실수로 그대로 놔둘 거냐 아니면 0이라고 하는 정수로 바꿀 거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X하고 Y가 준비가 됐으니까 X하고 일부만 출력을 해보죠. X에서 앞에서 다섯 개 출력해보면 이렇게 알콜, 슈가, pH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Y도 앞에서 다섯 개만 출력을 해보면 0만 들어가 있죠. 다섯 개가. 위쪽에 보시면 다섯 개 출력했을 때 전부 다 0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제대로 나눠진, 배열들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아 보이죠? 자, 이제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개수가 뭐 6천 개 이상 되니까 충분하니까 이것도 훈련과 테스트를 80% 20% 정도로만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X train, X test 이렇게 나눌 거고요. Y train, Y test 이렇게 나눌 겁니다. train, test, split 이렇게 할 거고요. X하고 Y를 바꾸시면 되죠. 그리고 테스트 사이즈를 20%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andom state 이거는 수업 시간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random state 42. 그 다음에 여기서도 stratify를 주시는 게 좋겠죠. stratify 누구에 따라서 y에 따라서. 그래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비율을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도 비슷하게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준비가 됐고요. 뭐 쉐입 같은 거 확인 안 해보셔도 잘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잘 섞, 그리고 트레인과 테스트가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이 잘 섞여 있을 거고요.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필요한 건데, feature names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이거는 나중에, 뭐 때문에 필요한 거냐면, 나중에 우리가 결정 트리, decision, 결정이죠. 트리, 결정 트리. 디시저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트리는 나무라고 번역 안 하더라고요. 보통 그냥 결정 트리라고 그냥 이렇게 쓰더라고요. 디시전 트리를 시각화할 때 필요한 이름들이에요. 필요한 이름들. 피처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알코올, 슈가, pH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와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들. 전체가 아니고요. 전체가 아니고 앞에서 몇 개? 앞에서 세 개. 앞에서 세 개. 출력해 볼까요? feature names 출력해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타겟 네임즈인데 아까 0이 레드라고 했고 1이 화이트 와인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직접 만들 거예요. 이거는 레드 그다음에 화이트 이런 식으로 타겟 네임즈는 따로 출력 안 해봐도 되겠죠. 할까요?
피처네임은 알코올, 슈거, pH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리스트. 알코올, 슈거, pH로 이루어진 배열을 의미하는 거고, 타겟 네임스는 레드와인, 0번 레드와인이다. 그 다음에 1번 화이트와인이다. 이거를 쓴 거예요. 요게 나중에 우리가 그 트리를,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얘네들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얘네들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자, 이제 그 훈련 세트와 테스트 셋 나누는 것도 끝났고, 나중에 필요한 이름들도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디시전 트리를 의사결정 나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정 나무 알고리즘을 훈련을 시키고, 이거를 이용해서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시는 방법은 지금까지 했었던 거랑 똑같아요. 순서가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한다? 모델을 생성한다예요. 제일 처음. 트리 CLF라고 할게요. 트리 클래시파이어. 아까 클래스 이름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전부 다그 키워드 아규먼트로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키워드 아규먼트로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뭐 크라이테리언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고, 다른 거는 다 그대로 놔두고요. 여러분들하고 결과만 똑같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만 할게요. 이건 단지 수업 시간에만. 얘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파라미터로 튜닝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랜덤 스테이트만 두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모델이 생성이 됐어요. 모델이 생성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요? 모델을 데이터에 피팅을 시켜야 돼요. 피팅. 그게 훈련이죠.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피팅을 시킵니다. 두 개를 넣으시면 되죠. 그렇죠? 샘플 웨이트, 뭐 체크 인풋, 인덱스 솔티드 뭐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고, 그죠? 디폴트 값이 있고, X 2차원 배열 필요하고, Y 1차원 배열 필요한 거죠. 훈련 데이터, 훈련 레이블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 훈련 레이블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모델 훈련이 끝났어요. 되게 이것도 빠르죠. 빠르죠. 일단 분류 결과를 먼저 좀 볼까요? 훈련 셋에서의 결과. 훈련 셋 예측값. 예측값 찾으면은 컨퓨전 매트릭스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분류 리포트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트레인 프리딕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클래시파이어 점 프리딕트. 여기다가 훈련 셋 넣으시면 되겠죠. 나 값을 하나씩 다 비교하진 않을게요. 값을 하나씩 비교하진 않고 컨퓨전 매트릭스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실제 레이블과 예측한 레이블을 넣어주시면 되죠. 훈련 셋이 아마 4,000개가 넘었죠. 그죠? 4,000개가 넘었는데 그 중에서 틀린 거몇 개밖에 없어요? 11개밖에 없어요. 굉장히 잘 맞추죠. 굉장히 잘 맞충니다. 그죠? 디시전 트리가, 오, 정말 엄청나게 좋은 모델이구나라고 생각이 되죠. 테스트 셋은 어떻게 나올지는 또 궁금해요. 그죠? 네. 자,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도 한번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실제 레이블과 예측한 레이블을 가지고서 보시면, 이거 반올림한 거예요. 0.999뭐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100%라고 나온 거고요. 프리시전 리콜. 프리시전 리콜. 요것도 소수점 두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다 보니까 요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죠. 프리시전이 요렇게 계산하니까 여기가 8개여서 이게 여기가 조금 떨어진 거고. 그다음에 리콜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개수가 몇개안 돼서 반올림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처럼 보이고. 얘가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것이냐. 이런 예측값들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테스트 셋에 보기 전에 디시전 트리는요. 디시전 트리는 훈련을 시키게 되면 결정 트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 결정 트리라고 하는 것을 그려볼게요. 그 트리를 그리는 방법이 플럿트리예요. 플럿트리. 플럿트리에는 무엇만 넘기시면 되냐면 디시전 트리, 나머지는 디폴트 값들이 있어요. 디폴트 값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여기다가 디시전 트리만 넣으면 우리가 만든 디시전 트리가 뭐예요? 트리 클래시파이어죠. 네, 이것만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면서 이거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죠. 일단 중지시킬게요. 중지시키고 멈춰라. plt.show를 할게요. plt.show를 하시면 저 엄청나게 많이 나온 숫자도 없을 거예요. 얘 왜 안 멈추지? 멈춰. 런던. 네, 멈췄네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엄청 걸릴 거예요. 얘가. 시간이 엄청 걸릴 텐데. 그리고 보셔도 내용을 거의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요거를 그려보시면 왜 이렇게나 정확하게 맞추는지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그려보면. 일단 조금만 기다릴게요. 오케이. 한 40초 조금 넘게 걸렸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자, 이게 트리예요. 자, 이거를 왜 트리라고 하냐면 우리 나무가 어떻게 생겼나요? 땅이 있으면 여기에 뿌리가 있고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올라가면서 나무가 어떻게 돼요? 가지를 치게 되죠. 이렇게 가지를 치죠. 이쪽에서도 다시 가지가 또 이렇게 쳐지게 되고요. 이쪽 가지에서도 또 가지가 또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그 나무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위쪽으로 갈수록 가지가 점점 많아질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거꾸로 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가 자라나는 모습을 여기가 뿌리, 첫 번째 가지, 그다음에 두 번째 가지, 그다음 두 번째 가지에서 세 번째 가지 이런 식으로 가지가 쭉 나눠지면서 최종적으로 제일 밑단까지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트리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이 트리를 따라가서 제일 아래쪽에 여기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게 레드 와인인지 화이트 와인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보기가 좀 힘들죠. 보기가 좀 힘드니까 트리를 한 두 단계까지만 볼게요. 두 단계까지만.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플럿 트리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서 디시전 트리에다가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주시고요. 여기 아규먼트 중에서 맥스 뎁스가 있죠. 별표 뒤쪽부터는 이 파라미터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맥스, 뎁스. 여기를 E라고 할게요. E. 일단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금방 그려질 거예요. 근데 너무 작죠? 너무 작으니까 크기를 좀 키울게요.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plt.figure. 그래서 figure size가 키워주는 거잖아요. figure size가 키워주는 거여서 한 20은 너무 크려나? 16, 12, 요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예, 네, 뭐좀 이제 볼만하죠. 자, 이제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 뿌리가 있고, 뿌리에서 두개 가지가 나왔고, 그
그 다음에 첫 번째 가지에서 다시 가지가 이렇게 나눠졌고, 가지가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쵸? 예. 네. 자, 그런데 요 가지를 나누는 기준을 좀 볼게요. 가지를 나누는 기준을 보면, X1이라고 되어 있어요. X1. 이거 무슨 뜻이냐면, 대문자 X죠. 그죠? 대문자 X. 대문자 X는 특성들이잖아요. 그죠? 특성은 컬러 몇개 가지고 있어요? 세개 가지고 있었죠. 제일 처음에 알코올 도수, 그 다음에 슈거, 당도, 그 다음에 pH,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그죠?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이잖아요. 그쵸? X1이라고 하는 거는 슈거, 당도를 의미를 해요. 당도.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당도가 4.3 이하이면, 이런 뜻이에요. 당도가 4.3 이하, yes, no,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리고 뭐 진위계수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 훈련 세트가 몇개 있었어요? 전체 훈련 세트가 5,197개. 아까 6,500 몇 개였나요? 뭐, 이거를 8대 1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훈련 세트 전체에는 5,197개가 있었던 거예요. 5,197개 중에서 1,279개, 3,918개.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앞에 있는 거는 0, 뒤에 있는 건 1. 0이 1,279개. 그 다음에 1이 3,918개. 즉, 레드 와인이 1,279개가 있었고, 화이트 와인이 3,918개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체 훈련 세트에 5,197개의 와인 샘플이 있었고, 1,279개가 레드, 3,918개가 화이트였는데, 이거를 자 위쪽에 제일 위쪽에 있는 게 이런 기준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X1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슈거가 4.3 이하냐 이상이냐라고 그런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겠죠. 4.3 이하인 거, 4.3보다 큰 거, 두 개로 나뉘겠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을 때, 왼쪽 가지에는 샘플이 몇개 있다? 2,946개가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샘플에는 몇 개가 있다? 2,251개가 있다. 요거 두개 합쳐주면 5,977. 그래서 5,197개의 샘플이 왼쪽과 오른쪽 가지로 2,946개와 2,251개로 나눠졌어요. 근데 나눠질 때 어떻게 나눠졌냐면, 왼쪽 가지에는 레드와 화이트가 1,199, 1,747 이렇게 비슷하게 나눠졌고요. 오른쪽 가지를 보면 오른쪽 가지는 레드가 80, 화이트가 2,171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도로만 따져도 4.3 이상인 거는 거의 대부분 화이트다. 레드가 거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4.3 이하인 것들은 레드와 화이트가 비슷하게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디시전 트리가 분류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디시전 트리가 분류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 밑에도 이제 똑같아요. 그 밑에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가지에서 다시 갈라져 나오는데, 2,946개의 샘플을, 자, 여기서는 뭘로 나눴을까요? 여기도 당도예요. 그죠? 여기도 당도를 기준으로 해서 1.6보다 작으냐, 아니면 1.6보다 크냐, 이거를 한 거죠. 1.6보다 큰 쪽을 보면 샘플이 1,902개. 그 중에서 레드가 1,087개, 화이트가 815개. 1.6보다 작은 쪽을 보면 샘플이 1,04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레드가 112개, 화이트가 932개. 이런 식으로 가지를 쳐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지를 치는 기준은 변수가 바뀌었죠. 0이니까 이 가지를 치는 기준은 알코올 도수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알코올 도수.
여기에서 가지를 치는 것은 그대로 계속해서 그 강도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가지를 치는 거는 무엇으로 나누겠다? X2니까 여기서는 산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지를 치는 거는 X0이니까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서 가지를 치겠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그 샘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서 샘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지를 쳐나가는 거예요. 가지를 쳐나가다 보면 이 끝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 이 끝에 도달하게 되면 레드와 와인이 나눠지지 않을까요? 점점 어떻게 돼요? 화이트가 많아지고 있고 레드가 적어지고 있죠. 그럼 끝에 가면 여기는 이제 화이트만 남게 되고 어느 쪽에는 레드만 남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측할 때 어떻게 예측하냐 하면 모르는 와인 딱 하나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조건을 따라서 가지를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가지를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최종 그 이파리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최종 이파리가 레드인지 화이트인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분류를 하는 게 디시전 트리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아,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면 그건 레드다. 이게 나오는 거고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면 화이트다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되셨죠? 자, 여기서 이 디시전 트리가 지금 단점이 뭐냐면 단점이 X1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X1이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1279가 레드인지 화이트인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아까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뒀었냐면 만들어뒀던 게 타겟 네임스와 피처 네임스를 만들어뒀던 거예요. 플러트리를 보면 피처 네임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클래스 네임즈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여기에 특성들의 이름, 그러니까 알코올, 슈가, pH를 주시면 되는 거고 클래스 이름이 뭐냐면 레드냐, 화이트냐 이거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처 네임즈에 우리가 만든 변수 이름도 피처 하필이면 피처 네임즈였었어요.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즈 얘는 이거는 제가 타겟 네임즈로 만들었죠. 앞에 있는 거는 함수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이름이고 그 다음에 등호 옆에 있는 이거는 우리가 만든 변수 이름이에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얘는 함수의 파라미터 이름이고 얘는 우리가 위에서 요렇게 만들었던 얘네들을 가지고 있었던 변수 이름인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즈는 함수의 파라미터 이름이고 타겟 네임즈는 우리가 만들었던 거예요. 자, 요렇게만 해도 이제 바뀔 거예요. 이제 이해하기가 더 쉬워졌죠. 강도가 얼마 이하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넣어주니까 여기가 화이트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여기서 왜 화이트라고 했느냐. 레드와 화이트 중에 누가 많아요? 그래서 화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화이트가 훨씬 많죠. 그래서 클래스가 화이트. 여기서도 화이트가 조금 많네요. 그죠? 그래서 클래스 화이트. 이렇게 클래스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처 네임즈와 클래스 네임즈를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트리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고요. 여기에 시각적으로 하나만 더 주면 나와라. 피처 클래스 필드가 false라고 돼 있죠. 이 필드를 기본값 false 대신에 true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네. 파란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이트의 개수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레드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만 보면 그쪽 가지에 레드 와인이 많은지 화이트 와인이 많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파란색이긴 한데 색깔이 좀 옅죠. 이쪽은 파란색인데 굉장히 진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화이트,
레드와 화이트의 비율이 어때요? 1100개, 1700개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화이트는 화이트인데 좀 애매하다 그런 뜻인 거고요. 여기에서는 80개하고 2100개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화이트가 대부분이다라고 해서 파란색을 진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는 반대로, 여기는 반대로 0이 더 많고 1이 적죠. 그렇죠? 0이 레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색깔로. 그리고 이 차이만큼 더 진하게 그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그 하셔도 디시전 트리가 이렇게 보기 좋게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 테스트 셋을 가지고서 예측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디시전 트리를 훈련시킨다는 얘기는 이런 트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훈련 세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원래는 이렇게나 큰, 그죠? 네. 디시전 트리를 훈련시킨다는 얘기는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서 슈거가 얼마 이상이냐 이하냐, 그 다음에 알코올은 얼마 이상이냐 이하냐, pH는 얼마 이상이냐 이하냐,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서 디시전 트리를, 저런 트리를 만든다는 얘기고요. 예측한다라는 얘기는 저 가지를 따라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훈련 셋이든 테스트 셋이든 똑같은 거죠. 테스트 셋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조건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또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된다? 가장 밑에 최종 노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최종 노드가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읽어보고서,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보고서 레드인지 화이트인지 그 예측값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디시전 트리입니다. 디시전 트리.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왜 레드 와인이라고 나왔는지, 왜 화이트 와인이라고 나왔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게 디시전 트리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점심시간 일찍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됐네요.